무조건 저는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렇게 그냥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시고 하셨던 분이 이젠 세계로 다니시면서 그러게 말해요. 네, 웃음 전달자가 되셨어요, 정말. 네. 그동안에 잘 안 빼실까 했었는데 보니까 또 새로운 사업도 있고 보니까 뭐 놀랍습니다. 예. 네, 뭐 하여튼 그것도 다 뭐 하나님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네. 네. 뭐 그전에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감사하다보다도 그냥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교만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믿음을 조금씩 갖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요즘에 비로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일을 하세요 요즘? 요새는 저기 인력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전혀 뭐 저하고 관계가 없는 분야인데 예, 예. 그렇네요. 다행히 또 저희 친구 제일 또 저희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그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일을 시작을 해서 이제 어깨너머로 제가 배웠습니다. 그거를 배워가지고 이제 지금 한 6, 7년 가까이 해서 지금 해오고 있으면서 네, 그래서 뭐 또 다른 분야의 일이지만 또 이것도 또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로 또 전문가가 돼야겠다는 생각해서 그렇죠. 노력을 했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네. 좀 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그맨 이하원 집사님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럼요. 사업가이자 이제 예. 웃음 선교사 이하원 예. 집사님. 왜냐면 사업이 이런, 16년이나 예. 되셨으니까. 예.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참 영광인데요. 아, 친구들끼리 저렇게 있으면은 제가 초창기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네. 제가 밥 먹을 때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 네. 그 주변 친구들이 야, 참 너 가증스럽다. 그런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집사 그러면 네가 뭐 집사니 잡사지 그러고 네. 친구들이 놀렸는데 네. 요즘에는 제 이제 모습을 조금이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야, 그건 너 교회가 좋은 것 같다. 너를 사람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보람 느끼고 이 집사라는 게 조금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변해져야 네. 되는 것 같고 네. 그야말로 그 한때 그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그 아하하하하하 하원입니다. 뭐 예, 예. 예, 그, 아까 뭐 밤무시요. 예, 밤무시요. 뭐 여러 가지 유행어를 만드셨는데요. 예. 그거 뭐 만드셨어요? 그 밖에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 유행을 하는 게 일부러 만들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연대가 맞고 타이밍이 맞아서 그런 건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엉뚱한 소리 하다가 핑계가 되면은 그 뭐라고 답변할 게 없으니까 예. 이제 피해, 이제 현실을 좀 도피해보자는 수단으로 네. 해서 그냥 네. 밥 먹으세요. 이렇게 물어버리면 그쪽에서 말이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 그래서 내가 또 실수하는 예.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에서 또 밥 먹으세요 물어보면 예. 그때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뭐야 하고 딱 끊어버리고 이제 아,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이제 강석 씨하고 제가 같이 하다가 예. 이제 연대가 맞아서 금방 유행이 그러셨군요.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이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하하하원입니다 하는 예, 거예요. 이하하하원. 그 전에 제가 디스크 자키를 했었어요. DJ. 네네. 그때 제가 그 과거에 그 TBC의 그 DJ 중에 이진 씨라고 있어요. 네. 그 이진 씨라고 콧수염 이렇게 기르고 그 모자 카우보이 예, 모자 쓰고. 예. 예. 아, 죄송합니다. 그분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찐찐찐찐찐입니다 해가지고 예. TBC에서 그 DJ 프로를 하셨어요. 예, 예, 예. 그걸 보면서 아 저걸 나 한번 써먹어야겠다 생각하다가 오늘 이제 방송에서 김보아 씨하고 디스크 잡기를 하다가 예. 처음에 이제 항상 오프닝을 할 때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이제 좋다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이하하하원입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그 저는 한 가지 밥 먹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뭐야 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보람을 하는 느낀 게 그걸 통해서 시도 때도 없다는 걸 이제 그 말이 잘 안 썼던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시도 때도 없이라는 말이 이제 같이 상용화가 많이 됐고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이제 그 후에 이제 어느 분이 그 나훈아 씨가 노래도 만드셨대요. 무시로 뭐 이렇게 아. 그게 바로 시도 때도 없이라는 시도 때도 없는 게 무시로죠. 봤더니 이제 보니까 그 말이 또 그런 뜻이 돼가지고 안 썼던 말이 또 다시 또 사용하게 돼서 그건 또 보람이 있었죠. 그러시군요. 근데 그 아까 잠깐 화면에 부인 그 예. 권재희 씨도 이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주셨는데 그때 정말 그 결혼하실 때 예. 많이 이제 화제거리였잖아요. 그럼요. 네. 여자분들이 말씀 재밌게 하시는 남자분들을 참 좋아하시지만 이제 개그맨하고 탤런트 예 또 이렇게. 근데 그게 개그맨들이 사실은 그 다 미인들이더라고요. 여자
를 만날 때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탤런트 우리 임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도 권사님도 하다 보면 누구 상대방이 마음에 있어도 그걸 가지고 진지하게 저 좋아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개그맨들은 평소에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사실은 언중유골이라고 뼈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시간 있습니까? 하면 예. 없어요. 그럼 아니면 말고 그러다가 예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농담인데 진담 섞어 해도 그쪽에서 받아들여도 그게 거부를 당해도 그냥 아니면 말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렇게 만나셨어요? 근데 저 참 그 인연이라는 게 이 퀴즈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에 나가 보면 가수는 가수대로, 탤런트는 탤런트대로, 개그맨은 개그맨대로, 스포츠맨 스포츠맨대로 이렇게 짝을 져주잖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퀴즈 오락 프로에 나가면.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저희 집사람이 탤런트고 저는 개그맨인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짝이 됐어요. 네. 한 서너 번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 이상하다 그러고 저희 집사람 프로그램을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인식을 제가 할 때 아, 참 편안하고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때는 결혼 연령이 넘어갔을 때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직접적인 얘기를 못하고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흔히 얘기하면 주변에 뭐 탤런트 뭐 임혜진 씨나 아니면 뭐 김청 씨나 이런 분들 통해서 슬쩍 지나가는 말로 이제 거기 편하니까 제가 뭐 임혜진 씨 같은 거 야 권재희 보면 내가 좋아한다고 전해줘.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대기실에서 만나서 이제 뭐 분장실에 얘기하다 보면 아 뭐 저기 이영 씨가 너 좋아한대. 그럼 뭐 들음도 기분은 나쁘진 않았대요 본인도. 그럼 이제 그러다가 또 우연하게 방송에서 로비에서 만나면 일부러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김정 씨한테 야 총이야 내가 언제 보면 저기 사랑한다고 전해라. 그러면 또 대기실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데 왜 말을 안 할까. 또 로비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사람이. 예 무섭다. 근데 어떻게 다행히 저에 대한 그게 좀 인식이 또 좋게 가져서 예. 있었던 거 봐요. 듣기에 굉장히 어디서든 불의를 또 좀 못 참으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하신가 봐요. 그래서 코미디의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적이 있죠. 말이 블랙리스트인데 그게 아니라 찍힌 거죠. 왜요? 그게 뭐냐면 그 사실은 뭐 그걸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방송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어졌지만 과거에 이제 우리 구봉 선생님이나 뭐 서영주 선생님 뭐 아니면 이런 분들 배삼용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저희들 어렸을 때 꿈을 주셨던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그분들 보면서 야 겉은 표현 안 해도 저런 분처럼 코미디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분들과 같이 저희들이 방송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저희들 생각할 때도 참 영광이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꿈을 줬던 분과 같이 그럼요. 이렇게 저희가 연기를 하고 예.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저희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기쁜데 그렇게 존경을 받는 저희들은 존경을 받는 분이 하다 보니까 그쪽이 또 이제 다른 쪽 파트 제작이나 이런 쪽에서는 물론 그 사람들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선배님이 저희들 하는 것만큼 이렇게 존경이나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선배님들한테 선배님들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그 뭐 우리 힘으로 되겠니? 뭐 하시면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나서 살 테니까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뭉쳐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그건 할게. 하면서 그 평소에는 그 말 안 하시던 분들이 저의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전 코미디언들이 똘똘 뭉쳤었어요, 그때. 그래, 뭉쳐서 이제 같이 우리의 뜻을 한번 좀 펼쳐보자 해서 같이 위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그걸 해서 다 받아, 억셉트 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장을 쓰신 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그게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네, 이제 네.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그런 건 있었는데 네. 물론 나중에는 그분들이 저의 뜻을 알고 이제 뭐 해서 전혀 그런 건 없었는데 한동안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 이제 코미디 쪽에 대해서 제가 좀 회의를 좀 느낀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배낭여행 프로나 리포터 쪽으로 제가 이제 많이 간 영향도 있었던 거죠. 네. 오히려 새해를 개척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던 그렇죠. 걸로. 예. 그래서 그때 그 당시 프로그램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배낭 메고 세계로 해갖고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그 세계일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그게 생겼는데 그 프로를 가지고 누구를 MC를 할 건가 그런 걸 하는데 사실 그때는 해외 촬영하는 데가 이제 도나라 또 이제 세계 각국을 다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뭐 저한테 처음에 섭외가 들어왔을 때 아 뭐 생각해보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막 하시고 싶어 했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러다 저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어요. 아니 저기 내가 가면 이거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되고 몇 개월씩 나갔다 돌아다 또 나가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고마운 게 팔부수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아니 남들은 다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기 시간 내가지고 가는데 이거는 다 거기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자기가 가서 견문도 넓히고 이런 좋은 기회인데 왜 그걸 마다하냐. 집 걱정을 하지 말고 가서 가라 하면서 저한테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그래서 네. 아 그럼 해야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 이제 또 그게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또 그때 뽑혔던 가장 큰 그게 이제 영어를 좀 네. 물론 지금은 다 우리 요즘 연예계 쪽은 해외에서 온 유학파들도 있고 해서 영어를 많이 이제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영어를 조금 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서 이제 그게 이제 덕을 많이 보고 잘 하셨죠. 그러면서 그때도 사실은 믿음이 크진 않았는데 사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속 꼭 해서 제가 좀 견문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하고 믿음이 크진 않았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화원 집사님을 저희들이 떠올릴 때 요즘은 개그맨이라기보다는 이제 여행 전문가, 여행 리포터, 이렇게 저희들 머릿속에 이제 많이 심어졌거든요. 그러시면서 이제 선교지도 나가시게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선교지는 나가시게 되셨습니까? 글쎄, 선교를 사실은 이제 해외 촬영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해외 나가는 게 이제 막 어떻게 되면 좀 귀찮아지는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우연히 저희 이제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원래 그 선교하라고 복주신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쪽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네팔 선교지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목사님을 저희들이 이제 그 육성을 해서 네팔 현지인 분이 그분이 또 현지 네팔의 그 힌두 쪽의 그 브라만 계통 집인데 어떻게 또 하나님을 알고 그것도 공부를 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그,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시고, 외국 가서 공부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많이, 이제, 후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 네팔 교회가, 이제, 초창기 있을 때, 5년 전에 처음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데, 의료 선교를 가는데, 그 사람들 가는데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저보고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아, 나 바쁜데, 안 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 몰래 기도를 계속 했대요. 가시기를. 예. 네, 근데 그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데 그때도 또 참 제가 감사한 게 제가 가면서 이제 그 계획을 보니까 그때 6분인가 7분이 갔는데 그때 초창기니까는 가는데 이제 네팔을 가려면은 이제 그 직항도 있지만은 그 스케줄상 이제 타이 항공을 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기 태국 방콕에 내려서 12시인가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날 10시 몇 분 그 카트만두 가는 걸 타야 되기 때문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럼 가서 호텔도 잡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공항에서 기다리면 되겠지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을 또 해본 사람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저희 후배 중에 한 그 개그맨 후배 중에 김상호 씨라고 있어요. 퉁퉁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마침 태국에서 이제 여행사 비슷한 쪽에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화를 드리고 그 친구 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들이 가는데 태국에서 좀 차량하고 호텔을 좀 해줘라.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했더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태국에 다 도착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나와서 마중을 나와서 이제 호텔에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왔는 그러니까 이제 카트만두로 갔는데 그날 밤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서는 제 방에서 그 친구한테 이제 아 근데 형님 어떻게 또 선교를 가십니까? 저분 그래요 후배가 그래서. 그렇게 됐다. 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불교인데요. 그래. 아, 그러니?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뭐 믿음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저도 그냥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너도 기회가 되면은 너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제 그러고 이제 말았죠. 그러다 그 다음 날 나오는데 이 친구가 비용을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받으라 했더니 형님 이거 제가 선교 헌금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전혀 그런 표현을 안 쓴 친구인데 그래서 야, 이게 벌써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팔에 가서 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제가 의료하는 데 가서 같이 일을 하다가 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얼마 후에 한 2년인가 지나서 그 김상호 군이 이제 저하고 이제 그때 외국을 갈 일이 있는데 서로 따로따로 갔어요. 이 친구는 에콰도르 가고 저는 이제 괌, 아니 저기 사이판에 공연을 가고 서로 깃든 적이 있었는데 갔다 오더니 이 친구가 에콰도르 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 제 스스로 할렐루야 소리가 나왔어요. 네. 보통 때 할렐루야는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이건 진짜 제가 우러나와서 할렐루야. 어떻게 했더니 에콰도르를 가서 한인교회를 들어갔대요. 입구에서 음악 소리 찬양이 탁 들리는데 저도 모르게 거기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주차할 줄 없어가지고 그 성령이 이제 임하신 거를 본인이 느끼고서는 거기서 끝나고서 바로 한국에 돌아와서는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아,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불교 그 신도신데도.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집 앞에 교회 등록을 바로 그날 하고 지금 전화 걸면 그 착신음이 그 또 찬양 소리가 그 친구가 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열심히 다니는 믿음 생활 하는데 그래서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났고 그래서 5년 후에 이제 그 중간에 또 있는데 카자흐스탄 의료 선교는 한번 우연하게 어떻게 기회가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 식구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마침 그때 방학 때였었어요. 예. 아, 그럼 둘이 갔다 와. 나 했더니, 아, 또 같이 가야 된다고 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 만다. 나중에 보니까 또 제가 또 가야겠다는 그런 또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가야지.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애하고 같이 의료선교팀에 그 따라 가서, 저희 계획인데, 그 주유가 계신데도 개구로 따라갔는데도 거기서 또 열심히 또 은혜를 또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 애한테도 참 이게 큰 그게 그 되는구나 해서 저희 애도 참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얼마 전에 작년 추석에 네팔을 한번 또 와서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선교를 갔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갔더니 그 힌두교 쪽 사람들인데 그 산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 집회를 하는데 나와서 전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겁게 저희들이 많은 걸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참 그 여러 곳 지금 선교지 소식을 들었는데 네.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이 있거든요. 네. 선교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니팔, 네팔. 네팔이에요? 아. 네팔 공항 카트만두에 도착한 이제 그 교회 이제 저희 치유 집회하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예. 우리로 치면 현지 옛날에 가상극장식으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집회하는 현장. So God created them like this. Allah ever born from this and that. Jesus from the dead. Heal your body. 지금 어디로 가시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아, 교회? 그 성경학교 저희들이 개척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저렇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선교 해가지고 아. 개척을 한 장소들입니다. 네. 저분이 현직 원래 그 장례 보장된 공무원이신데 모든 걸 다 놓고 주님 앞에 저렇게 헌신해요. 네. 목사님이어서 개척을 하고. 네. 전 지역도 또 다른 또 선교사분이 현지 네팔 분이 개척하시는 곳이고 치유 집회를 지금 이제. 예, 그러시네요. 네. 네, 아유, 다들 그렇지만은 그 선교지에 한 번씩 다녀오면은요, 정말 머리에 머물러 있던 신앙이 가슴으로 예, 와 닿고 네, 또 그 신앙의 성장이 쑥 그 한 그렇죠. 단계 더. 저희들 생각할 때 보면은 우리가
참 저희들이 보면 좀 반성할 부분이 교회 시설이 좋고 막 이런 데서 막 편안한 걸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저분들은 저 집회를 오기 위해서 열몇 시간을 걸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예, 그래요. 그 식사하고 예. 같이 하면서 그 말씀 집회를 듣기 위해서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바다 이런 데 앉아서 그 힘든데도 그러면서 우리보다 더 뜨겁게. 그래서 제가 선교 활동하는 곳을 이렇게 가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을 통해서 어떤 그 선교보다도 저런 분들을 통해 저희들이 더 은혜를 더 그렇죠. 받는 것 같고 예. 오히려 저기 주는 게 아니라 더 받아갖고 예, 오는 것 같아서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주변 분들 제 뭐 애도 그렇습니다만 주변에 있으면 꼭 한 번씩 가서 좀 느껴봐라는 걸 좀 예. 권하고 싶어요. 저런 화면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동네 공터에 천막 쳐놓고 막 심령 대부응이 네. 그렇죠 그런 네. 생각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나는 선교의 사명자로서 그 외국을 다니시는데 두루 뭐 많은 나라도 다니셨겠지만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는 이쪽 방송 개통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신 거 아닌가요? 나름대로 이제 방송은 이제 그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름대로 이제 그 커맨드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또 나름대로 제가 작품을 써보고 또 이제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MC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제 생각에는 이제 또 일반 프로그램도 하면서 다른 또 그 하나님의 그 사역 같은데 저희 달란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쓸 수 있는 저 하나의 그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뭐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런 것보다 주변에 이런 선교 쪽에 있으면 제가 나름 관심을 가지고 가서 또 뒤에서 또 저희들이 그 후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분들 위해서 후원하고 제가 또 이 선교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그 많은 나라의 해외 촬영을 가고 오지를 가고 이렇게 가봐도 그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힘든 곳에서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내해 예, 주시는 예, 분들이 예. 거의가 선교사분들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분들이 참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그게 아니면 어떻게 감히 그런 데 가서 그럼요. 위험한 데서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선교사분들 이분들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데 저분들이 한국에 나오시면 나름대로 작은 힘이나마 좀 이렇게 하다못해 뭐라도 할 수 있게 좀 그런 걸 좀 해보시다 해서 혹시 오시는 분 계시면 저도 한 번씩 만나 뵙고 그래요. 나중에 오면 뭐 연락처 드리고 혹시 오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렇죠. 식사라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얘기 말씀 들어보고 또 그 통해서 또 다른 분들 또 모아 같이 오시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또 셀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셀 모임에서 같이 또 모셔서 말씀 들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늦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그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가족이 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두 분이 다 어떻게 모태신앙이십니까? 저희 집사람은 원래 이제 그 미션스쿨을 다녔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그러다 이제 성당에도 다녔 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이제 간 경우 저는 아버님이 그 군에 계시다가 이제 공직에 계셨어요. 네. 그래서 공직에 계시면서 그 당시 오래 전에는 그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수리조합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예. 농지 뭐 그 이제 땅 저기 시골에 예. 물 대주고 하는 네네, 그런 수리조합. 공직에 계셨는데 네네. 수리조합이라고. 네네. 그래 조합장을 하실 때 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계실 때 저희 아버님이 항상 흙을 강조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그때 슈바이처 박사님의 그 생명경애라는 그런 거에 대한 클럽이 이제 각 대학교 특히 연세대학교인가 제 기억으로는 거기 의대생들이 그런 걸 했었대요. 그래서 거길 가지고 서울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대학교에 가서 시골 농촌에 그 당시에 보면 젊은이들이 도박하고 예. 술 마시고 예. 농한기 때 맨날 그런 경우이 많으니까 시골 농촌 젊은이들을 좀 개혁을 해야겠다 생각하셔가지고 아버님이 그 대학생들을 농화를 그쪽에 시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 선교도 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기분 좋다고 술 한잔 드시고 이제 그랬지만 이게 맞지는 않았는데도 항상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쪽은 많이 갖고 계셨는데 제가 그렇게 보면서 그리고 나서는 항상 또 이제 그 시골 사람들을 그 김용기 장로님의 그 예, 가나안 농문 학교로 가셔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을 그걸로 다 가서 교육을 받게 시켜서 시골을 좀 그 좀 해라 새마을 운동 비슷하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일찍 예, 좀 예. 그런 데 뜨셨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걸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제가 봐왔고 저도 뭐 어린 시절에 그냥 무조건 돈 이런 주는 것 같고 교회 가고 이제 그런 재미로 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뭐 사탕도 주니까 가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뭐 어떤 종교적으로 와서 뭐 교회를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크게 안 하고 한번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 한 게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교회를 같이 나갔는데 결정적으로 나가게 된 거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서 5년 후에 애를 낳자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약속이에요. 둘만. 예, 예, 예. 왜냐하면 5년 동안 그래도 좀 둘이 좀 여행도 다니고 좀 놀고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애기를 낳자 그랬는데 주변에서 또 부모님들은 양쪽에서 서로 그런 신경을 안 쓰시고 쟤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쟤들 그렇죠. 이상이 있는 거 걱정을 하시고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5년 가까이 많이 좀 다니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5년쯤 가까이 되니까 이제 혹시 이러다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나 또 걱정도 되고 하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교회 나가서 계속 기도하고 뭐 하고 저도 이제 같이 따라 나가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진짜 딱 5년 만에 저희 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 이제 믿음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항상 기도가 부족하고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부족하면 항상 하는데 네, 네. 저희 집사람은 방언도 이제 금방 터져서 네. 막 어떤 경우에 초창기 이제 교회 있을 때 저희 집사람 막 방언하잖아요. 그럼 네. 옆에서 아우 좀 시끄러워 죽네. 재밌겠어. 뭐 이랬는데 그러다 저도 이제 방언을 외워나게 이제 교회에 이제 외국에 분들이 많이 집회를 오세요. 그럼 제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시고 뭐 하면서 은사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방언이 안 되는 사람 한번 해봐. 저는 좀 더 미성적인 면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방언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은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저 집사람이 이제 기도하면서 보면서 우리 집사람 기도하는 걸로 제가 또 은혜를 또 거꾸로 받죠. 그렇죠.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주는 덕에 중보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참 고맙다는 생각 들면서 네. 나도 좀 집사람을 해서 좀 기도를 더 좀 해줘야 될 텐데 이런 또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권재희 집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이화원 집사님이 장로가 되는 그런 또 기도를 하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알고 계세요?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근데 사실 뭐 저가 물론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이제 우리 또 목사님처럼 이렇게 될 때 그때 장로가 되면 참 좋겠죠. 이제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 그리고 저도 그 부부가 저희 집사람도 권사가 되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나이 먹으면은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부부가 공통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대개 보면 뭐 이제 골프 친다고 요즘에 보면 또 골프 같이 친다 그러고 어디 뭐 같이 등산 간다고 그런 것도 좋지만. 같이 믿음을 같이 한다는 그럼요. 게 나이 먹어서도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 예. 주님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네. 제가 뭐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면 그건 저의 바람이죠. 제 집사님 바람은 아직 부족하고 이제 뭐 이제 집사 시작하는 입장인데 이제 그게 더 제가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많은 그 공사를 해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자연스럽게라기보다는 예. 하나님이 준비를 하나님 하고 때가 되시면 이제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다 주실 텐데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재희 네. 집사님 저희가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부부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데 사실은 의견 충돌도 있고 그래지면서 정말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성적인가? 나는 좀 감성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결혼 초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한 뭐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올해 20년째거든요. 이제는 정말 고맙죠. 예, 변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셔도 가만히 있어봐. 그게 내가 제대로 받은 거야? 맞아?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각하는데 저희 애기 아빠는 아주 순수하게 아멘 하고 받아요. 나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철야도 간다 그러고 새벽 기도도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애기 아빠는 출근하면서 내내 가족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결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존경스럽죠. 남편이라도. 그러니까 좋은 장로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제가 밥을 잘 못 해주는 게 늘 미안해요. 그런 걸 잘 못하는 그리고 집안도 사실 깔끔하게 잘 못 치워요. 낮과 밤이 꼭 이렇게 바뀌
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자고 싶고 남편 출근하기가 무섭게 도로 침대로 들어가서 저는 또 자요. 억지로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냥 아침도 대강 차려주고 아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제가 어떤 당부의 모습보다 제가 사실은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미안해. 어떠세요? 아유,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 권재희입니다. 뭐, 예. 평소에 뭐 저런 얘기 저하고는 잘 아는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마음을 감동적이시죠? 다 드러내신 거예요. 글쎄 뭐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예. 뭐 그런 경우는 있죠. 이제 요리라는 게 뭐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것도 해외 프로뿐만 아니라 국내 또 이렇게 리포터를 다니다 보면 전국의 맛집을 다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뭐 하는 게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예. 입맛이 어떻게 높아. 갖다 맞춰요? 그러다 보면 그 어떤 경우는 저도 생각 없이 아 이거 왜 이렇게 싱겁니 하다 보면 예. 아 내가 참 이거 그럼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냐고 예. 반성을 하죠. 뭐 예. 한 가지 반찬이라도 이렇게 집사람 해주는 거 먹으면 그게 또 행복한 거고. 네. 근데 예. 또 저희 집사람이 고지식해갖고 예. 결혼 초에는 본인이 그 간장 이 게장찌개를 잘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오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예. 그냥 어 맛있다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그걸 봤더니 예. 나중에 야, 그만 좀 해라. 맛있다 그랬잖아. 예. 보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또 지금은 먹고 싶은 점 제가 해달라 그러죠.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지식해가지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똑똑하시고 아이디어 많고 또 고지식하게 앞을 딱 정확하시는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이제 아드님이신가요? 자녀가 또 영재교육원에 서 교육을 받고 계신다면서요. 아, 또 아들 똑똑하군요. 아니, 뭐 영재교육이라기보다 그냥 네.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하고 싶다 그래서 예, 그냥 뭐 뒤에서 자기 엄마가 이제 제 엄마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매일 데리고 오고 뭐 예. 그 하고 또 이제 뭐 공부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그 뭐 이렇게 뒷받침해 준다고 하는 예. 거지 뭐 본인이 뭐 그거보다 그냥 같이 게 둘이 또 맞아 떨어진 거죠. 보통 복 받은 일은 아니죠.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감사할 때마다 하시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죠? 저는 그 찬송 중에서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참 좋아하고 제 꿈을 키웠던 분이 그 엘비스 프리슬리라는 예. 가수 락앤롤의 형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번 그 라이브 공연하는 거에 하고 또 목사님도 한번 그 음악을 또 틀어주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라이브 공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스펠이 하나 있다. 근데 가스펠을 저 양반이 왜 가스펠을.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 주 하나님 하는 그 How Great Thou Art 하는 그거를 이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물론 락앤롤로 불렀는데도 그게 아, 참 저렇게 저런 음악을 가지고도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좋아서 그 노래를 개인적으로 잘 부르지 못해 좋아해서 예, 한번 들려주세요. 예, 집사님의 좋아하시는 찬양 한번. 글쎄 이걸 뭐 예. 이게 뭐 가사도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요. 예, 예. 그냥 뭐 앉아서 한번 이렇게 예, 예. 불러보겠습니다. 네. Oh Lord my God, when I know 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ealth thy hand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e world. How great the worl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e world. How great the world.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이고, 무반주로. 정말. 예,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선교제에 나가서 이 찬양 가끔 하세요? 뭐, 제 좋아서 흥얼거리고 그럽니다. 네. 그 선교지에 나가시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자연, 예, 다 주 하나님 지으신 주님의 솜씨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동안 그냥 정말 은밀히 선교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예, 예.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다 이렇게 막 얘기를 안 하거든요. 글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 뭐 친구들 몇 명 빼놓고는 제가 뭐 교회 나가고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믿음을 생활하고 그래도 제 자신도 더 믿음이 네. 해서 이제는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또 이제 같이 또 하실 분들이 있으면 전도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하고 싶은 일은 많아요. 이제 그 오랜 여행 경험과 또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기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새롭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앞으로 어떤 비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선교지에 가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바람 물론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편안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 속에 항상 사는 이제 그런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그 후배들 그 대한민국의 그 코미디언들 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각 방송사에 보면 코미디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참 그 감사한 게 저도 한 20년 이상은 코미디언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네. 요즘에 젊은 친구들 그냥 한참 좋은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 네. 친구들이 나와서 네. 그 좋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미처 꽃을 피우지 못하고 한 6개월, 뭐 1년 이렇게 가다 보면 또 그 다음엔 어디가 있는지 네. 모르고 이렇게 참 저희 선배로서 그런 기틀을 좀 아직은 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런 후배분들 좀 그 재능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모아서 주변에 또 같이 그 크리스찬 분들이 계시면 같이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친구들을 다 모아서 달란트를 다 이용해서 각 지역에 보면 병원이라든지 아니 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항상 그 분위기가 어둡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여러 군데 음악 하시는 분들도 가서 공연도 하시지만은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제일 좋은 게 엔돌핀이 많이 예. 선분되는 네. 기도하는 거하고 네. 그 웃음을 주는 거잖아요. 웃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후배분들을 많이 모아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 다 같이 모아서 각 이런 데 다니면서 뭐 병원이나 아니면 네. 뭐 양로원이나 우리의 음지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을 펼치면서 그들도 또 같이 달란트를 이용하면서 해주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제가 꿈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게 하면은 네. 그 되지 않겠나. 길거리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참 그 가만히 말씀을 그래요. 들어보면은 예.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매여 계세요. 뭐 예. 무슨 이름을 크게 뭐 예. 이렇게 호칭을 크게 만들지 예. 않으셔도 늘 그 생활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계신 이완 집사님을 이렇게 오늘 뵙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 꿈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네, 아들은 이름이 뭡니까? 제가 이태우입니다. 태우. 예, 예. 태우도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겠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예. 내주셔서. 하여튼 뭐 이렇게 네. 부족한 저한테 이런 또 시간을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귀한 아니에요. 시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부족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그럼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